안녕하십니까? 제4위 전기 공사 기사,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 9월 23일 날 시행을 했죠. 문제를 보니까 우리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는 점수를 많이 맞도록 우리 강의를 어느 정도 들으신 분들은 아마 80점 이상 이렇게 확신이 됩니다. 자, 1번은 전기철도에서 전식 방지법이 아닌 거 했는데, 이 전식이라는 것은 전기 부식이죠. 일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일서 누설되는 전류가 문제인데, 이걸 작게 하려면 변전소 간격을 짧게 한다. 맞고, 대지에 대한 내일의 절연장을 크게 한다. 대지로 새지 않도록 전류가. 그다음에 규선의 극성을 전기적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 규선은 내일선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규선장을 크게 하기 위해 내일의 본드. 이 내일 본드는 내일과 내일 사이를 연결하는 도선인데, 이건 규선장을 작게 하기 위함이죠. 따라서 1번은 4번이 되었습니다. 방지법이 아닌 것 했으므로, 자기 방전량만을 항시 충전하는 부동 충전 방식의 일종인 충전 방식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동 충전 방식이라는 것은, 이건 자기 방전량을 항시 충전하면서 이제 부하가 증가할 때, 이때 이제 방전해서 부하의 급증 현상에 대한 대응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비슷한 것이 이제 세류 충전이었어요. 그래서 2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경사각 세타 미끄럼 계수가 뮤 S의 경사면의 중량 m 킬로그램의 물질을 경사면과 평행하게 속도 v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심은 했죠. 그럼 이 3번 같은 경우는 자 이러한 경우는 여기에서 이러한 경사면이 있어요. 이게 세타다 그런 뜻이야. 경사면. 자, 여기에 지금 어떠한 물체가 있는데 이것이 m의 킬로그램이다 그랬어요. m의 킬로그램.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뒤로 이와 같이 미끄러지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마찰 계수가 있어요, 이제. US 마찰 계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V라는 속도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우선 여기서 뭐가 작용할까? 이와 같이 끌어올리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한 이성분. 그러면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수직으로 중량. 이렇게 작용하는 심. 자, 이러한 심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원과 투라고 한다면, 자, 이것은 뭐가 될까? 이것은 자, 요 삼각형에서 여기에 대한 이 값이니까 이게 뭐가 돼요? sin 세타가 된다 그런 뜻이야. 이 성분은 요 m. 그리고 이제 문제는 9.8 뉴턴. 이것이 1kg 중이죠. 근데 보통 이제 킬로그램 이렇게 따집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m에 대한 사인 세타 그리고 곱하기 9.8 이게 뉴턴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뭐가 될까? m 뮤에스에 자 이러한 경우는 여기에 대한 요 성분이니까 뭐가 될까? 코사인이 되겠죠. 코사인 세타 그리고 9.8이 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요두 개의 합성이 얼마가 돼? 1번이 되죠. 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